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10시 구간에 종목 어떤 것들을 봐야 하나, 내가 가진 종목 말고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실 텐데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이나 더 보내주시면 그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할애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이 뭐 랩 배틀 대결이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잡았는데 또 공교롭게 두 분이 다 회사에서 본부장님이시네요. 그래서 본부장의 랩 배틀 대결로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15개 총합 10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선택은요. 키움증권, 삼성 엔지니어링,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삼천리자전거, 대한항공, 하이트진로, CJCGV, 덴티스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눈이 더 가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종목 중에 내가 더 알고 싶다, 이 종목 매수가 아니면 뭐 손절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릴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키움증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증권주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주의 경우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과 유동성이 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와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키움증권의 경우가 이 리테일 부분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256%가량 급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실적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준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키움증권의 경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높은 리테일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좀 증권 그 시장 쪽에서도 물론 유동성에 따른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머니무브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바로 증권주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키움증권의 경우가 또 신사업 진출에 대한 예고를 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에도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따른 어떤 자본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게 됐었고 네. 만약에 종투사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사업이 더욱더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도 한번 성장 동력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인데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이 매주 증권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모든 증권사 다 나오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키움증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요? 네,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국내 자전거가 지금 뭐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처럼 자전거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이제 공급의 부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해외 수입 산 부분에서 특히나 많은 이제 공급 부족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산 자전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도 많이 받은 이제 자전거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이제 운송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 자전거에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에서도 사실 이제 좀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자전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따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또 나올 시점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에서 또 이제 수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도로 개정법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의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10월에는 이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경우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를 또 기록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는 해외 수주 계약액이 전체적으로 업체 1위를 기록을 하게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좀 진입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 성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에서도 이렇게 그동안에 어떤 좀 취소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지연이 되었던 해외 사업이 오히려 다시금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올해의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물론 해양 플랜트 쪽에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쪽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신사업을 오히려 더욱더 구체화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화공 플랜트를 좀 운용을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도 서서히는 장기적으로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활용 기술을 좀 더 적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사업 쪽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 스피드 종목 10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설명해드리는 종목 중에 궁금하다, 내가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나 댓글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백신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피해 업종에 대한 관심도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항공 운임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TSE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강하고 있고 뭐 해상 운임 쪽이 계속 강한 것처럼 결국엔 운임 쪽으로 많이 일단은 활용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흑자 전환이 됐고 그에 따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운임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보복 여행에 대한 심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부분에다가 이제 여객선까지 좀 추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19에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이제 여행주 오늘 여행주들도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렇죠. 오늘도 항공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스포트라이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나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하창원 본부장도 5초 딱 남겨 주시고 대한항공 두 번째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또 세 번째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아까 봤더니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유튜브 댓글 질문을 한 분이 주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리 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17만 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좋은 이유 또 이 반짝반짝 빛나리 님의 해결책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다면은 이 CMO, 이렇게 좀 관련돼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CMO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관련된 치료제 시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경우는 일단 국제 민간 기구인 전협원 대비 혁신연합으로부터 최대 2천억 원가량을 추가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확보한 자금으로 이 백신 후보 물질이 다국적 뭐 임상 3상 진행이라든지 어떤 인허가라든지 관련 원자재 도입에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경우는 임상 2단계에 이상에 해당이 되는 스테이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개발비로 또 확보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국내 백신의 어떤 단일 자금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은 상반기 중에는 다국화 임상 3상을 위해서 IND를 또한 국내 식약처 등과 해가지고 관련 국가의 허가 당국에 또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어떤 모멘텀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뭐 긴급 사용 허가 등과 같이 어떤 신속 절차에 거쳐서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는데 17만 원에 사신 빛나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관련된 모멘텀들,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또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노바백스와 어떤 좀 백신 관련된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홀딩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김진경 본부장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을 봐야 되겠죠? 네,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백신이 또 유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술 부분이 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이트진로를 좀 가져왔고요. 백신과 술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거리두기 완화 부분도 이제 밖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영업 시간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주류 이제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먹는 사실 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확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와 소주 두 부분에서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과일 관련된 뭐 맥주라도 소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해외 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유력 지역들에서도 사실 이제 매출 비중이 또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이런 성장성 그리고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들에 따른 또 수혜가 다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시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턴어라운드만 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른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또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코로나19로 이제 거리두기나 아니면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뭐 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뿐만 아니라 뭐 개인 사업자분들도 뭐 가게 하시는 분들도 뭐 이번에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분기부터 바로 이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를 할 수가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그 완제 충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수익 회분의 백신은 미국의 외지역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모더나사와 이제 백신 4천만 회분을 구매 계약을 했던 상황인데 당시 계약상으로는 해외에서 생산이 된 완제품을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내 생산 기지가 마련되면서 오히려 향후 국내 생산분을 국내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4천만 회분의 공급 시기도 더욱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해서 백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백신의 대량 생산 과정 중 하나를 또한 국내에서 맡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력의 경우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계속 좀 바로 이 CMO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백신도 앞으로 뭔가 꾸준히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대형 CMO사로서도 충분한 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 네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뭐 이런 기회에 좀 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셀린님이 김진경 본부장님 좋아요. 지난주에 CGV, CJCGV 예측 적중하셔서 안 팔고 보유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셀린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CJCGV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하차원 본부장님의 이번에 네 번째 종목이 CJCGV입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E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전 가격대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CJV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상방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또 살짝 지나가셨을 텐데 이제 영화포 가격이 또 1,000원씩 올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 재개가 됐을 때 정상화가 됐을 때 굉장히 크게 실적에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워낙 또 힘든 구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든 구간을 지나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뭐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뭐 인구수 제한 없는 이런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스크를 벗는 거라든지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가시성을 7월부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영화관 같은 경우 좀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써도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영화를 본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눌려 있었던 이런 영화에 대한 소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또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때까지 미뤄졌던 그런 이제 그 영화들이 다 개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 종목 좀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 여전히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뭐 시작이다. 실적 개선되는 것까지 확실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더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 마지막 주목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의 경우가 그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초의 경우는 아이오닉5의 완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내년의 경우는 이 아이오닉의 SUV와 같은 새로운 전기차가 또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중화 속에서 확대가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가 미라든지 유럽 시장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현지 생산을 위해서 향후 5년간에 8조 4천억 달러 가량을 또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존재감을 키워 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미국 투자 계획 중에서 가장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 안에서도 바로 이 전기차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한 적극 투자라든지 어떤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속에서는 굉장히 독보적 어떤 입지를 다져 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시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전기 사업 확대로 인한 성장 동력을 충분히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까지 김진경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열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덴티스입니다. 덴티스요? 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뭐 오스틴 임플란트를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용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회 자체가 고령화 사회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치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맞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덴티스 역시나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성장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 또 신규 플랫폼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요 매출처들의 이제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네. 거래할 수 있는 아무래도 좀 판매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은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 조금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덴티스까지 하창원 본부장이 마지막에 목이 메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본부장 레페틀의 오늘 10가지 종목 잘 소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